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저게 뭐죠? 40 40 40. 예, 설교 제목입니다. 예, 모세의 120년 생애를 3등분해서 나눈 숫자이죠. 예, 오늘은 도분 목사님 건너뛰고 그냥 갈까요? 네, 예, 그러면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대장님의 반짝거리는 그 인생 이야기 말이에요. 아, 나 너무 듣고 싶은데. 근데 우리 모세 대장이 몇 살이었죠? 몇 살이었지? 5번이요? 네. 내 나이가 몇 살이었지? 오, 벌써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구나. 오, 탱탱해. 리프팅. 나의 삶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반짝거리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아니, 좋은 일만 가득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시간이 다 반짝이는 시간이에요? 아유,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긍정적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나는 반짝거리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대장님의 그 인생 이야기는 축복 가득한 그런 이야기였군요. 그렇지. 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지. 어떻게? 나는 애굽에서 히브리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어.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나를 담아 강에 떠나 보내야만 했단다. 아유, 그 갈대 상자 안으로 물이 너무 시름시 들어왔으면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나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애굽에서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을 수 있었어. 그리고 왕국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됐단다. 아니, 그러면 그 왕궁에서 그치. 먹고 자고 사고 싸고 싸우고 이러면서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군요. 그럼 그럼. 배울 것도 정말 많이 배웠단다. 그런데 그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것들을 해먹으면서 살았어. 우리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에 화가 나서 못된 짓을 한 대가로 나는 애굽을 떠나가게 됐단다. 아니, 그러면 그 왕국에서 누렸던 거 모두 다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편안한 거 그 달콤함을 맛보고서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요? 하지만 광야에서 난 더 달콤한 것을 알게 되었지. 어떤 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그 은혜를 주셨거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축복을 얻으셨던 거군요. 그렇지, 그렇지. 만약 나에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을 거야. 그럼 마지막 40년, 그 40년은 어땠는데요? 그 마지막 40년 할 말이 많지만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복잡한 일들도 많았었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가는 그 길 말이야.
뭐부터 말해야 될까?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저 좀 알아요. 쉽지 않았어요. 바로 사람들이 저희 애굽에서 보내주세요. 애굽으로 다시 갈 거예요. 우리 왜 나오겠어요?라고 따지기도 했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반짝거리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셨어. 그 시간이 어떻게 반짝여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들조차도 반짝거리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대장 진짜 멋있다. 저도 그런 대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너에게 전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앞서가시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너와도 함께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렴, 두려워하지 말렴. 네, 저 무서워하지 않을게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대장님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인생 이야기를 저도 써내려갈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 정말요? 대답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노래 하나님 노래하러 같이 함께 가요. 그래, 하나님 찬양하러 가자고. 찬양하러 가요. 출발. 예, 40.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인생에 어느새 황혼이 깃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몇 년을 살은 거예요? 120년을 살은 거죠. 120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가 몇이죠? 12. 거기에다가 10을 곱한 숫자니까 얼마나 완전수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제 인간의 수명이 재조정됩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1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 유한한 인생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120년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런 분은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냥 아멘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부모님이 병력이 있고요, 연약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얘기는 이 120년의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켜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모세의 생애는 3으로 나누면 40 이렇게 120이니까 떨어지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40년. 예수님이 또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받은 날이 며칠? 40일. 예,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먼저 첫 번째 4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 첫 번째 40년을 3으로 나눴으면 1, 2, 3이 돼야 되잖아요. 1학장, 2학장, 3학장 하든지 아니면 1막, 2막, 3막 하든지. 근데 왜 전반전이라고 했을까? 예, 그 가운데 셀 수 없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40년을 전반전이라 에스테 할프자이트라고 써놨네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40년 인생 살았는데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제가 퀘스천마크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40년만 가지고는 뭐라고 붙일 말이 없어서 그래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됐죠?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이주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왜? 연고가 있어서. 그 연고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양식을 꾸러왔던
그 형들과 다시 만나게 돼서 흉년이 든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된 거죠. 애굽에서.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70명이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몇 명이 돼요?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가족을 다 하면 약 200만이라는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 200만이 단합하면 적이 침략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배반을 하면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바로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못하네요. 자꾸 나쁜 쪽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할까 하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는 신의 반열이에요. 자기들은 파라오가 신이라고 그렇게 신격화를 시켰고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꾀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할까? 첫 번째는 국가공사를 크게 일으켜서 노동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들의 신분을 아예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다음에 남자들은 엄청난 혹사를 시켜서 아이 낳을 틈이 없게 만들자. 그게 첫 번째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에 맞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은근히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히브리 남자들이 일을 가혹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을 더 잘 낳는 거야. 그 비밀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 번째 계책, 그게 뭐죠? 이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뭐 마사다 무슨 뭐 건축을 많이 해가지고 건축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악한 사람이었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부인들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동방박사들에게 듣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두 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학살했습니다. 그랬듯이 이 바로도 남자아이들이 히브리 사람이 낳고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산파들을 보내서 태어날 때 교묘하게 죽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래서 그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변명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애기 낳아요. 그래서 산파들이 가는 중간에 이미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안고 울고 있는 아이를 졸라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세 번째 지혜를 짜내죠. 그건 뭐냐면 힘입니다. 무조건 죽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극약 처방을 합니다. 그때 태어난 게 모세인 거예요. 건짐을 받다라는 이름을 가진 모세가 레위 가문의 히브리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여야 되잖아요. 그 엄마인 요게벳은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두 사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갈대상자 테바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석 달란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몸을 실었던 갈대상자 테바는 노아가 지었던 방주하고 이름이 같아요. 테바입니다. 창도 없고 문도 없고 하늘로만 문이 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띄우는 그런 방주가 바로 이 노아의 갈대 상자예요. 엄마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예. 연평 안에 노래만 나와요. 요게벳의 노래. 예. 뭐라고 나와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러면서 연평안이 아니라 요게벳이 이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그리고 누이 미리암은 그 갈대 숲 사이로 숨이 차면서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는 거죠. 행여나 어떻게 될까? 악어가 먹을까? 그런데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스럽게 여겨서 모세를 입양하는 거죠. 그리고 유모를 찾는데 엄마 요게벳이 가서 자원해서 친엄마가 유모가 되는. 그러면서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요셉은 사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왕궁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교육받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았겠네? 맞습니다. 모세의 40년은 부유했어요. 엄청난 부와 권력과 왕실의 특권 속에서 자랐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는 법, 글 쓰는 법, 그리고 이집트의 강점이 뭐예요? 천문, 수학, 그리고 경제와 정치 배웠을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많이 가졌으니까 축복받았다고요? 복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축복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을 너무 박하게 한다고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낙관적인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못 봤어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검증해야 되거든요. 따져봐야 돼요. 예. 경제학자들이 내년의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의 생각이 부정적이어서는 아닙니다.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모든 숫자들을 갖다가 다 조합시키면 거기다가 또 변수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것이 당연히 축복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 자체로는.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은 야 참 복된 것이다. 눈 뜨고 태어나고 나니까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참 행복하겠구나. 아니요. 그 자체로 행복하진 않아요.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 되죠. 이번에 휴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그냥 소박하게 갔다 왔어요. 소박하다는 말이 벌써 겁이 나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슬란드 잠깐 들려가지고요. 네, 핀란드로 해서 이렇게 좀 좋았어요. 뭐 괜찮았어요. 좋더라고요. 네. 부러워. 배 아파. 네, 그렇지만 그 자체로 그게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저더러 누가 목사님 어떻게 충전하세요? 예. 수년 전에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충전이 필요하고요. 저는 아프리카에 한 1년 두 번 정도 가는데 그때 참 충전이 많이 되고 힐링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목사님이었는데 물어보면 에게 아프리카가 그런 거 말고 진짜 좀 얘기하세요. 저는 진짜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뭐 있어 보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떻게 하면 충전이 되고 제가 행복해질까요? 예, 스위스 꼭대기에다가 5성 호텔 잡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는 거? Tot langweilig. 저는 그래서 충전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7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가서 브리첸 3개 먹는 거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점심때 연어 스테이크 먹고 또 왔다 갔다 하다 저녁에는 럼 스테이크 먹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요. 저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럴 팔자가 아니야. 예. 그렇게 해서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다고요. 독일 사람들이 휴가 가면 왜 엎드려갖고 책 보잖아요. 제가 한번 따라 해봤어요. 와, 엄청 힘들어요. 허리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상의를 벗고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 벗고 있으면 엄청 추워요. 엄청 춥고 허리 아프고. 그래서 무슨 공부를 저렇게 하나 그랬더니 그냥 크리미, 주로 크리미 소설이에요. 크리미 소설을 왜 비싼 돈 내고 가서 거기서 그러고 보고 있을까?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편안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게다가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거든요. 아마 10살 때 부근에는 행복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20대 때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먹는 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30대는요? 더더군다나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자기 동족들은 히브리 노예거든요. 자기 생모는 자기 유모 역할을 했지만 비참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에 행복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 전반전이 어느 날 끝이 납니다. 어떻게요? 어느 애굽의 공사 감독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끝나버려요. 그 애굽의 공사 감독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니까 40년의 분노가 터져버렸어요. 40년의 불행이 자기 안에서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자, 이 40년의 제목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붙이겠어요? 절반의 성공? 마지막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이었다고? 천만에. 그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실패입니다, 실패. 그냥 끝나버린 거라고요. 패배한 인생이라고요. 왕실에서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한 게, 많은 것을 누렸던 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예? 여러 나라 가본 마그네틱 냉장고에다가 하나 다 못 붙여가지고 다른 벽에다가 붙인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가슴이 쓰라리고 아픈 일로 인생이 맞춰지는데 여행한 마그네틱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옛날에 명함 세 개 파고 그리고 살았던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해놨어요. 그러나 그것 외에 우리가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그의 40년 안에는 많이 있네요. 왕궁, 왕자, 아쉬운 실패 외에도 많은 복선들이 깔려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40년으로 넘어가죠.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하프타임. 예. 하나님의 할프사이트 혹은 인터메조. 음악한 분들은 익숙하죠? 예. 간주곡 혹은 중간 파우제죠. 예. 하나님의 인터메조. 저는 이 40년을 그래서 뺐어요.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고 가운데 40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뭘 가져갔을 거야?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해를 단신으로 다 잃어버린 인생이 뭐예요? 모든 게 리셋됐는데. 그래서 우물가에 갔더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이 딸이 일곱이 있어요. 그 일곱이 양떼들을 거리고 와서 양의 물을 먹이러 왔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모세도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동네 카우보이들이 나타난 거죠. 동네 카우보이들이 나타나서 여자들이 양떼를 먹으러 오니까 야, 비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왕자 출신의 승질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 상태고 그러니까 동네 건달쯤이야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요? 영화 보면 어떻게 되죠?
ex-CIA 아겐트. 예? 그래가지고 팍 하니까 건달들이 그냥 순식간에. 예.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더 이상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폭력적으로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 물 취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 여인들을 보호해 주면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 동네 건달들도 거기에서 해코지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는 어느새 미디에이터, 중보자의 모습을 띄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면이 속이 좋아질까? 위산과다에 막 속상하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그래서 분노하고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요셉도 그러죠? 예,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상하게 그에게 가면 해피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뭔가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의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이 되죠. 그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십보라라는 그 딸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40년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겉으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양치고 그냥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의 속사람이 익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인간의 삶은요, 이 속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달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 전반전이 의미가 없어져요.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는 그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차분히 생각합니다. 미디안의 광야에서 바로의 명령을 피해서 자기를 3개월간 숨겨준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갈대상자에 자기를 넣어서 정말로 수증기 한 방에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 뛰어보내는 그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생각하겠죠. 누가 나를 그렇게 이끌었을까? 바로의 궁중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다 소용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사라진 것은 아니야. 뭔가 이 모든 것들이 쓰임새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는 어느새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프타임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과거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과거로 가서 다시 찾아야지. 몽테크리스토의 착처럼. 아니죠. 그는 그 가운데 내면이 정리되고 미래를 향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프타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또 나그네 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결정지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끝날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고 만나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얘기하고 그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난 40년 거기다 내가 이름을 붙여줄 거야. 이름을 붙여줄 거라고. 그리고 네 인생을 마지막 피날레로 내가 이끌고 갈 거야. 여러분,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이에요. 모세가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시냐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고 그리고 구속사의 모델을 너를 통해서 삼을 거야. 구원의 역사의 모델이 될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모세의 처음 40년에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첫 번째 축복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하프타임이 없었다면 첫 번째 40년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세 마디로? 나가리. 그냥 나가리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보니까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
모세처럼 카이로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그때도 카이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죠? 애굽의 왕궁도 너무 잘 알아. 40년을 살았거든요. 어릴 때 살았거든요. 언어도 너무 잘하겠죠? 네이티브야. 어릴 때 40년 살았으니까. 모세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리더십, 모든 지식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러고 보니까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40년을 삽니다. 아까 모세가 한숨을 쉬었어요. 대장,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힘들었죠. 여러분, 미디안에 있었던 모세의 가족들은요, 불평하는 법이 없었어. 그래서 불평한 얘기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을 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무슨 놈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 불평이 많아. 아주 원망이 쩔어요. 아주 요만큼만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부정적이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모세가 성질이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마지막 40년은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마지막 불꽃이에요. 삶의 이유예요. 이제 더 이상 속절없이 지나가면 안 돼. 더 이상 쓰라림 상처로 남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직장 생활도 하셨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미안해. 그런데 그게 저절로 모든 게 다 매듭이 지어지던가요? 모든 게 저절로 다 완성이 돼요? 안 되잖아. 그죠? 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완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그러다가 말아요? 또 안 좋은 일 생기고 또 안 좋은 일 생기다가 내가 어떻게 컨트롤 못하다가 그냥 아프고 있다가 그냥 말아요? 이거 뭐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길가에 돌멩이 하나도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목적 없이 짓지 않으셨단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세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유 없는 눈물은 없어.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쓰라림은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그죠?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을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도 아니야, 감사해야지.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래서 다시 리셋이 되고 가데스파니아에서 다시 한번 광야를 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야, 이건. 정신 차려. 이걸 때리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후회할 틈이 없어.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것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서 그런 얘기하기 없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하기 있기 없기. 없기예요. 그럴 틈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는 게 너무나 따사롭고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이 감사한 거죠. 이제 불에 찬 세 개 먹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통장 잔고에 공 하나 더 붙어있다고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아. 네? 건강검진 했는데 다 이상 없네요 라고 한다고 날아갈 듯 하지 않아요. 그걸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사명입니다. 그 목적은, 그 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과의 면담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마지막 40년을 살아요. 광야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팔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얼마나요? 사명을 감당할 만큼,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질 만큼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그 이상의 잉여는 필요 없어. 그 이상의 넘침은 필요 없어. 넘치는 건 다 흘러가게 할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야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곱씹으면서 비통해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120년 그렇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20년은 안 되겠다고요? 그냥 120년이라고 치자고요, 우리 인생을.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120년이라고 치재. 그죠? 예. 60년이라도 80년이라도 90년이라도 우리는 120년이라고 그 3등분에서 하나님의 할프자이트가 하나님의 하프타임이 우리들을 제 그 다음에 인생으로 인도한다. 그게 뭐라고요? 후반전 제2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뒤돌아보는 거예요. 로스 아내처럼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다 뒤돌아봐요. 그래서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안 되기도 하지만 어떤 형식이든 절대로 회고록은 안 쓸 겁니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앨범 사진은 모아놓으세요. 나중에 자녀들이 볼지 모르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는 회고록은 쓰지 않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사진은 그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부족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려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맞서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잘못한 건 어떡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 결산하십니다. 고과 점수 다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하나하나 다 결산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안 할 거거든요. 절대로. 요만한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면류관 주시면 받고 개털모 주시면 받지만 우리 주님 저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하실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녀가 아프다고 원망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을까 뒤돌아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더 사랑하고 더 돌봐줄 뿐이죠. 다른 것은 하지 않아요. 제가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가족에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후회하지 말라고. 뭐를 이렇게 했더라면 그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그 말 금치거야. 그죠? 그 순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불행만이 그 가정을 지배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내가 더 잘했으면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네?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시간 있으면 더 사랑하라고요. 제2의 축복이라고 저는 이것을 부릅니다. 어디에서 축복받느냐? 아, 그것 중요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광야가 문제가 된다고 아니죠.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의 광야는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허니문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럴 겁니다. 아니요, 내 분야에서 나는 대가가 되지 못했다고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의주의 홍삼 장사가 어떻게 소래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되었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떼돈을 벌었겠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는 제2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겁니다. 제2의 축복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제가 9월 달에 21일부터 제자훈련 세미나를 디아스포라 목회자 대상으로 초대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언제 해야 될까? 코로나 상황인데 해도 될까? 목사님들이 이것을 좋게 봐줄까? 그리고 호응을 할까? 여러 가지 망설임이 있었지만 올해 교회 표어가 복음의 생명력을 땅끝까지 이고 하나님께서 16년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잖아요. 이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2의 축복이에요. 멍해가 아니라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흘러가게 하고 나누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300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50개 교회를 초대하자. 우리가 캐파도 있고 안전도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벌써 40명 목사님이 응해 주셨어요. 50명이 채워질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우리가 세미나 역사상 전부 다 호텔 1인실로 모시자. 사성급 1인실로 모시자. 그랬더니 호텔들이 지금 코로나라 많이 닫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넘어가면 B&B 호텔 있잖아요. 예, 저렴한 호텔이긴 한데 새로 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가봐서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이거 40개 우선 예약하겠다 그랬더니 프론트에서 여기 이 중국 사람들이 와서 40개 그러면서 말을 잘못해서 잘못한 거 4개를 잘못한 거 아씨 왜 이러는 거예요 40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진 것은 다 이루어주셨어요. 제가 이 제목을 우리 한국 돌아가 계시는 우리 여기 왔다 가신 한마음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더니 한 권사님이 거의 20년 전에 우리 프랑크푸르트 오스트에 있을 때 호프하임에서 고속도로를 지나서 예배를 가면서 새벽에 가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프타임을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을 사용하시고 후반전을 지배하실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만 빼고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세우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세례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세례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두 배 세례자를 세워주셔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슈바바가 있을 때 그래서 한 번에 세례를 30몇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힘들었어요. 하고 나니까 사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제가 그날 또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죠. 제2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축복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연인의 인생에 그건 당연한 일반 조건일 뿐이에요. 우리는 제2의 축복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아픔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주님 앞에 길을 드리세요. 제2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반전이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사라지고 후회하고 쓰고 쓰라린 눈물과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될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의 전반전을 내가 붙들고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은혜의 복선으로 내가 지켜놓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보다 앞서가면서 네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사용하고 지켜줄 거라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그림자를 알아가실 때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십시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